그중에 이 부부 밸런스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여기서 한번 해봐야겠다, 여쭤봐야겠다. 그래서 저희 MC들이 하나씩 준비를 했는데 들으시고 3초 만에 바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. 모모 대 모모 딱 하면 딱 얘기하면 되는 거죠? 네네네. 1번을 2번으로 하시죠. 1번, 2번을. 네. 아, 좋아요. 1번, 2번. 하나, 둘, 셋 하면은 동시에 딱 얘기를 해주세요. 아, 동시에요? 네네네. 네, 동시. 첫 번째는 신혼여행 가서 하루 종일 그냥 식당만 10곳 이상 투어하는 배우자 대 너무 행복하지. 로맨틱한 휴양지로 막 하와이 이런 데 여행 가서 삼시세끼 닭가슴살만 먹는 배우자. 아, 쉽다, 쉽다 이거. 이거 둘 중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. 어떤 배우자와 여행을 가시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네. 하나, 하나, 둘, 셋. 1번! 오, 그치. 2번이 있어요? 왜? 왜 그러? 나는 1번 남자랑 9년이나 살아봤기 때문에 닭가슴살만 먹어도 네. 아니 아무리 예쁜 휴양지 가서 닭가슴살 괜찮아. 괜찮아. 아 근데 손님은 왜 이번 골랐어요? 아니 그 닭가슴살 본인이 먹는 건데 본인이 좋아서 먹겠다는데. 아니죠 아니죠. 선생님도 같이 드셔야죠. 같이요. 예. 같이면 바꿀 거죠. 그럼 1번. 하나 둘 셋. 1번 그렇지. 하나 둘 셋. 1번 그렇지. 이게 국내면은 뭐 닭가슴살 먹어도 이해가 되는데 네. 해외까지 나갔는데 그럼 해외 로컬 그 맛집들이 얼마나 많아. 주변에 그 나라에만 나오는 음식들도 많을 텐데. 그렇죠. 아니 뭐 태국에서 안 먹을 거야? 그러니까, 맥주 안 먹을 거야? 해외까지 나가는데 그런 데 다 돌아다녀 봐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요. 그걸 하루에 7군데씩 가봐요. 하루에 로컬 음식만. 몇 군데 다니셨다고 그랬죠 그때? 한 거의 70군데. 아 10가지면은 이해된다. 2번 고른 게 진짜. 난 이해된다. 아니 그래서 싸웠어요 가서? 아니 너무 행복해 하니까 맞아. 싸울 수가 없어요. 근데 진짜 행복해하면서 너무 좋지, 너무 행복하지 이러니까 아, 이 사람이 정말 음식을 사랑하는구나. 내가 맞아. 벌써 음식한테 진 기분. 신혼여행에서 그래서. 오, 좋지. 오빠가 좋으면 나도 좋지. 이러는데 뭔가 이상한데. 그러면 이번 사연은 소유지신 거예요? 정답! 다시 태어난다면.